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2학기 국어 수업을 함께하고 있는 동글동글 문어쌤 유효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3학년 2학기 국어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교재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글의 흐름을 생각하기입니다. 글의 흐름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글을 한번 읽어볼 것 같네요. 네, 여러분 교재가 준비됐나요? 그러면은 8단원 글의 흐름 생각하기 라는 제목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늘은 국어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특히 읽기를 많이 해볼 거예요. 읽으면서 뭐를 생각한다고? 흐름을 생각한다라는 거 어떻게 글이 흘러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3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짧게 이 한 개의 영상에 담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짧지만 오늘 즐겁고 중요한 내용만 함께 공부해봐요. 먼저 교과서 8단원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하면서 글의 흐름을 생각하며 내용을 간추려봅시다 하는데요. 지금 그림이 있는데 선생님 보니까 이 한 학생이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글쓰기를 할 때 지금 막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어떤 순서대로 있었지? 아, 먼저 버스에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구나. 그리고 이동해서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 옆에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맛있는 점심. 여기 이 친구가 있네. 점심을 먹고 있고요. 마지막엔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식물을 심는 것 같아요. 맞죠? 쓰레기를 정리하고 식물도 심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여러분도 이렇게 있었던 일을 적은 글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온 그림처럼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하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 활동은요. 글을 들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듣고 그리고 활동 2에서는 그 글을 간추릴 건데 어떻게 줄일 거야? 장소 변화를 신경 쓰면서 장소가 변할 때마다 글을 조금씩 줄여볼 거예요. 마지막엔 글을 간추리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활동 뭐죠? 바로 글 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을 글은 주말 여행이라는 글이에요. 이것을 듣고 물음에 답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을 보면서 한번 글을 들어보세요. 주말 여행. 우리 가족은 할머니 생신을 맞아 주말에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전라북도 고창으로 예전에 텔레비전 여행 방송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가기 전부터 많이 설레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맨 처음 도착한 고창 관광지는 고인돌 박물관이었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영화와 유물들을 보면서 고인돌의 역사를 알 수 있었다. 박물관 1층에서는 고인돌 영화를 봤고 2층에서는 고인돌과 관련된 여러 유물을 봤다. 박물관을 다 둘러보고 나니 고인돌 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독립저수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었다. 독립저수지는 겨울 철새가 많이 찾는 곳으로 우리 가족도 혹시 철새 때의 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방문해 보았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읽어보았는데 고창군 전 지역은 2013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도 있었다. 아주 많은 수의 철새는 아니었지만
간간이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창의 유명한 절인 선운사를 방문했다. 선운사는 삼국시대 때부터 지어진 오래된 절이다. 오래된 절답게 웅장한 건물과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선운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운사 뒤편의 동백나무 숲이었다. 푸른 동백나무 잎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숲이었다. 고창에서 아주 오래전 역사인 고인돌에서 삼국시대의 선운사, 앞으로 보호해야 할 철새 때까지 한 번에 보고 나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기분이었다. 고창을 떠나는 마음은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또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갈까 하는 기대를 품고 이번 주말 여행을 마쳤다. 네, 여러분, 주말 여행 글 잘 들었나요? 친구가 주말 여행을 다녀와서 쓴 글인 것 같아요. 이제 물음에 답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한 뒤에 쓴 글인가요? 맞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주말 여행을 하고 나서 쓴 글이에요. 내가 간 도시 이름은 뭐였죠? 들었어요? 맞아. 전라북도 고창이었어요. TV에서 이미 봤는데 직접 방문하니까 더 설레고 기분이 좋았다고 했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기억나나요? 가장 먼저는 고인돌 박물관을 갔고요. 그 다음에 독립 저수지를 갔죠. 마지막으로 어디 다녀왔어요? 선운사에 가서 절과 함께 동백나무를 보고 왔다고 하는 거 기억이 나죠?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 아니, 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물음에 답해봤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글이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나요? 무엇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썼나요? 맞아요. 여행이다 보니까 장소가 변하죠. 새로운 장소를 갈 때마다 그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고 내가 했던 일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활동이 장소 변화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간추려 볼 거예요. 간추리다, 간추리기가 뭐예요? 중요한 내용만 어때요? 짧게 줄여 쓰는 것. 그러면은 주말 여행을 간추릴 때 주의할 부분을 골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는데, 시간의 흐름, 장소 변화, 일차례, 원인과 결과. 가장 주말 여행이랑 어울리는 것은 뭐예요? 장소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말 여행은 장소가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추려 써볼 거예요. 우선 장소부터 한 번씩 써볼까요? 첫 번째 장소는 고인돌 박물관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장소는 어디였어요? 바로 독립 저수지였죠. 그래서 독립 저수지, 마지막으로 선운사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장소를 써놓고 나니까 그 밑에 한 일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고인돌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독립 저수지에서는 어땠어요?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 오리들을 구경했죠. 마지막 선운사에서는요, 아름다운 동백나무 숲을 보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장소가 변할 때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떠올려보니까 쉽게 간추리기가 가능하네요. 이러한 우리가 간추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말 여행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앞에 썼던 것을 바탕으로 글로 그냥 이어붙이면 되는데요. 이때 힌트를 주는 연필, 친구가 말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장소 변화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며 들으면 쉽게 간추릴 수 있어요. 맞아, 중요한 건 장소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그래서 장소 변화는 장소가 어디지, 그 장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
이것을 살피면 좋아요. 바로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는 다 같이 이어붙이면 되죠.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어붙이려고요. 앞에 우리가 썼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교재에 주말 여행 전체를 간추려서 하나의 글로 표현해 주세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정리한 뒤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주말 여행을 장소 변화에 따라서 간추렸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간추려봤어요. 할머니 생신을 맞아 고창으로 주말 여행을 다녀왔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고인돌 박물관으로 고인돌의 역사와 유물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독립 저수지로 물 위로 날아오르는 가창오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선운사이다. 선운사는 오래된 절로 뒤편의 동백나무숲이 아름다웠다. 어때요? 선생님 간단하게 장소 세 가지 다 나오고 그곳에서 한 일도 잘 드러나죠. 여러분이 쓴 글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글을 간추려봤는데 글을 간추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응? 글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리는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장소 변화에 따라서 간추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장소 변화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쓴 글은 뭐? 시간 차례대로 간추리면 되겠죠. 우리 장소 변화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그 일 차례를 설명한 글은 일 차례가 잘 드러나게 간추려야 해요. 여러분 일 차례가 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라면 끓여 먹은 적 있어요? 부모님께서 끓여주시는 라면 보면요. 라면 봉지 있잖아. 그 뒤에 보면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때 보면은 1번 냄비에 물을 500ml 붓습니다. 2번 물을 끓이고 나서 면과 스프를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그것처럼 어떠한 순서대로 무언가를 진행할 때 그것은 당연히 차례가 잘 드러나야겠죠. 특히 요래, 요리, 어떤 일할 때,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장소가 바뀌면서 그 장소를 소개하고 장소마다 일어난 일을 소개하는 것은요. 당연히 장소 변화에 따라서 글을 간추려주면 된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장소에 따라 일어난 일이 잘 드러나도록 간추려야 해. 이렇게 우리는 오늘 사실 장소 변화에 따라서 간추려봤는데 그것 말고도 시간 흐름, 일 차례 이런 순으로 잘 드러나도록 간추리는 방법도 있답니다. 오늘은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려보았어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정리하면요. 글을 간추리는 방법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글은 시간 차례대로 간추려주고요. 일 차례를 설명한 글은 일 차례대로. 장소가 바뀌면서 사건이 변하는 글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드러나도록 장소의 변화에 맞추어서 글을 간추린다라는 거. 즉, 글을 간추릴 때는 글이 어떤 흐름으로 적었는지 확인해야겠죠? 글이 만약에 시간의 순서대로 적었었으면 시간의 순서대로 간추리고 만약에 글이 일의 차례를 설명하는 거면 일의 차례대로 그것을 짧게 간추리고 글이 장소 변화마다 적었으면 마치 주말 여행처럼 적었으면은 그러면 장소의 변화대로 간추린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 쉽게 글을 간추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국어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